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했다. 그랬을 때 얘가 쓸 거였어. 그러면 두근 보통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e 마이너스 n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알파 n 곱하기 베타 n은 n의 제곱 이렇게 식을 반환시켜 쓸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을 변형을 시켜주면요. 시그마 여기서는 알파 n 베타 n 마이너스 2 아니고 2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얘를 n제곱 또 얘를 e-n 이렇게 바꿔서 써준다. 그럼 시그마 얘는 n의 제곱 얘는 e-n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n 이렇게 되고 뒤에 4 이렇게 붙네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어지면서 얘도 부분 분수꼴이 나오는데요.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다. 그럼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때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식이 써진 상태에서는 식을 풀었으면 얘는 시그마 쓰지 않고 이제 가로를 이렇게 그냥 풀어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시그마만 풀어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간다는 남겨주고 n이 1일 때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한 다음에 가로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 지금. 2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1을 넣으면 1항은 1 마이너스 3분의 1 2를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3을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는 거랑 좀 다르죠? 이게 지워지는 게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면 3 넣고 그 다음에 4를 넣어야지.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럼 앞에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얘는 여기 지워져. 그래서 앞에 1과 2분의 1은 지워지지 않네요. 네, 그래서 앞에 두 개가 남는 경우이다. 그럼 계속 써보면 얘는 뭐가 남지? 뒤에는 뭐가 남을까요? 끝에서부터 한번 써보자. n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n분의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워지겠다. 얘도 지워지겠다. 그래서 끝에 있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과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얘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써보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할때 시그마만 풀어준 거야. 2분의 1하고 앞에 1 플러스 2분의 1이 남고요. 뒤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 0, 얘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4분의 3.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그마를 풀어, 시그마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 리미트 시그마. 그래서 n이 무한대. 이렇게 써준 것 중에 시그마까지는 일반 수열로 풀고 나중에 극한 값을 나중에 적용시킨다. 이렇게 풀시면 되겠습니다.